지금 중국의 상황이 정말로 심각합니다. 심지어 쿠데타까지 일어날 지경이라고 하는데요. 반대로 중국이 위기 속에서 중국을 대체할 공급망으로 한국, 일본, 대만이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중 리더가 될 나라로서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가 매우 행복해집니다. 미국 최고위 핵심 관계자들이 연달아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중국 붕괴 사태 이후를 대비하는 상황으로 해석되며 극심해지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물건값이 급등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중국을 대체할 싼값에 공산품을 공급할 수 있는 나라들 간에 대중국 경제포위망을 형성하기 위한 외교가 수립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별로 쿠데타의 발생 조짐까지 생기고 있어서 서방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중국의 상황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중국 시중은행 대규모 부도 사태. 중국 당국과 은행들이 우크라이나를 강제 침공한 러시아 당국에 돈을 빌려주기 시작하면서 국제적으로 중국 채권에 대한 불신이 급속도로 커졌습니다. 세계의 금융자본은 유태계 자본이 쥐고 있는 경향이 많은데 우크라이나에는 유태계 우크라이나인들이 많은 상황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글로벌 유태계 자본의 공분을 산 사건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 루블화와 서방 주요 국가들의 돈을 바꿀 수 있는 창구가 모두 막혀버린 상태인데요. 그런데 중국 당국이 자금줄이 바닥난 러시아에게 사실상 환전창구 역할을 해줄 뿐 아니라 막대한 위안화 자금을 러시아에 빌려주자 글로벌 금융투자자들은 중국 채권을 270억 달러, 우리 돈 35조 원어치를 팔아치우며 손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행은 연 10% 고금리 정책을 펴며 빠져나가는 위안화 자금을 다시 불러모으기 위해 고금리 정책을 유지했으나 결국에는 은행에 예금을 찾으러 온 중국인 고객들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자 중국은행들은 시스템 업그레이드라고 거짓말을 하며 예금 지급을 미루면서 중국 지방은행 곳곳에서는 예금주들의 시위로 인한 유혈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당국까지 가세해서 금융사기를 조사한답시고 고객들의 예금을 모조리 동결시켜버리고 인출을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여기에 중국 주요 은행 소유주들은 외국 국적을 이미 받아놓은 상황으로 해외로 도피를 해버렸고 예금주들의 시위가 격렬해지자 중국 당국은 바이러스 확산을 핑계로 하여 폭력적 진압을 자행해 현재 은행 네 곳 이상 피해액 7조 8천억 규모의 뱅크런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중국 경제가 한국의 외환위기 때보다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으며 세계 경제가 중국발 도산위기로부터 매우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두 번째, 꼼짝 않는 중국 부동산. 중국은 현재 역대급 돈풀기에 나섰습니다. 서방의 공급망 폐쇄, 고금리 정책으로 폭등하고 있는 위안화로 인해 더 이상 중국산 상품이 저렴한 의미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중국의 내수경제 위기는 헝다 사태에서 출발했습니다. 중국의 사실상 제1위의 압도적 부동산 개발 건설 회사인 헝다가 부도가 나기 시작하면서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가장 낮은 2%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부랴부랴 돈풀기에 나섰으나 결국 돈은 증시시장으로 몰려간 상황인데 중국 증시시장에 몰려간 자금은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에서 부동산은 매우 특별한 경제입니다. 중국에서 부동산은 건설업을 통한 일자리 부양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지방경기 부양산업으로 지방정부 수입 등 중국 전반적인 경제 요소가 부동산에 달려있는 상황인데 심지어 최근에는 최악의 실업난, 저출산 딜레마에 빠지며 돈을 아무리 풀어도 부동산 경기가 부양되지 않는 그야말로 위안화를 가지고 있어도 쓸 곳이 없는 상황이 빚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부랴부랴 이자율을 10%대까지 올린 상황이지만 부실해지는 것은 고금리에 돈을 빌린 서민들과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으로 중국이 선진국, 중진국에 진입하지 못하고 마치 남미와 같은 거대 후진시장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시진핑에 쏠리는 화살. 시진핑의 경제책사인 왕은이는 중국 최고 경제 전문가인 리커창을 대신해 현재 시진핑의 경제책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평가는 서방에서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소 비판적 시각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입니다.
주석이 바뀔 때마다 국가 주석의 취향에 맞게 경제 정책을 설계해서 일각에서는 중국 경제를 위한 실용적 정책보다는 정치적 술수에 능한 인물로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현재 시진핑 정권 출범 이후 내세운 정책인 공동부유론, 일대일로 정책, 중국몽 정책이 모두 와무닝이라는 인물로 붙어나와 경제적 위기로 치닫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며 13억 중국인민은 다시금 덩샤오핑 시대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덩샤오핑은 100년 동안 미국에 절대로 대결을 하지 말고 발톱을 드러내지 말라고 중국에 신신당부하였으나 결국 시진핑은 미국과 서방의 발톱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시진핑 임기 안에 중국 경제가 참담한 붕괴위기의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네 번째, 중국 내부 분열과 쿠데타 분위기 감지. 중국은 땅덩어리가 너무 커서 여러 개의 정부와 군벌이 중국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도중 가장 힘이 센 세력 중에는 한국과 인접한 산동, 만주, 내몽골을 통합하는 북부정구 세력으로 북부정구에서 쿠데타를 주도하게 된다면 중국 수도 베이징이 그야말로 포위되는 상황이 오고야 맙니다. 중국인들은 동북방향을 매우 두려워해서 집을 지을 때도 동북방향에 창문을 내지 않는다거나 동북방향을 피하는 기이한 풍습이 있습니다. 심지어 동북방향을 귀문으로 여겨 불길한 방향으로 여기는데요. 그 이유는 전통적으로 중국이 동북방향에서 발원한 이민족의 침공을 받아 당나라, 명나라, 수나라 등 주요 중국 통일 국가들이 급거에 붕괴되어 중국 민족이 소수의 동북 이민족들에게 지배를 받는 참담한 역사를 수천여 년의 역사 내내 반복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동북방향에 북부정구가 있는 상황으로 일각에서는 중국 북부정구가 쿠데타를 일으키는 게 아니냐는 공포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시진핑은 집권하자마자 북부정구의 핵심 리더들을 교체한 상황이지만 그 밑에 하부조직까지 완전 장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시진핑이 있던 경제 실책과 대만과의 통일에 집중을 하면서 중국의 여러 정부들에서 쿠데타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있던 중국 주요 은행들의 뱅크런 사태와 헝다 사태 등으로 중국 지방경제가 사실상 붕괴위기에 있는 상황으로 지방경제의 이권을 장악 중인 군벌 집단의 집단적 반발 조짐이 감지됩니다. 다섯 번째, 급부상하는 동아시아 경제. 중국의 이 같은 정책 실책으로 인해 혜택을 입게 될 나라는 한국, 대만, 일본 같은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들과 동남아시아의 신흥개발 도상국들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의 원화와 일본의 엔화 가치가 크게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고공상승하는 중국 위안화와 대비해 엄청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으로부터의 디커플링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수출 비중이 크게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2018년 중국이 한국의 최대 수출 국가였다면 2022년에는 압도적으로 북미 유럽의 수출 비중이 중국을 크게 앞지른 상황으로 중국과의 교역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2010년대 약 30여 년 동안 한국 경제를 부양해온 중국과의 교역 시대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며 앞으로는 동남아시아, 태국, 필리핀 등 주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성장과 교역 비중 증가가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일본 정계의 변화. 일각에서는 중국의 최근 사태와 맞물려 일본 정계에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총격에 의해 일본 열도가 큰 비탄에 빠졌습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일본 총리에서 물러난 지 오래됐지만 마쿠에서 일본 정계를 지휘하는 사실상 일본 열도 제1위 실세로 거론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번 총격 사태로 인해서 일본 보수 정계가 급격히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이유는 중국의 급격한 부상 때문입니다. 일본 최고 보수 정계는 마치 북한의 주체 사상과 흡사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북한 주체 사상은 모든 외교, 경제, 정치를 주체적, 즉 민족 내 스스로 해결하자는 원칙인데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친미의 기조를 띠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마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을 다소 적대시하거나 또 완전히 일본 주체적인 자주적인 국방, 경제, 외교 노선을 주장하는 계파였던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미국 경제 의존적인 일본의 상황을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특히 반한 노선을 통해 일본 내부 결속을 다지는 역할을 합니다.
이 때문에 자체적인 군대의 무장이나 일본 자체적인 핵무장을 주장하여 다소 미국 등에 의해 경계를 받기도 하지만 압도적인 일본 국민들의 지지율 덕분에 현재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바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한일외교 정상화가 이뤄지고 또 일본 내부적인 반한 기조가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 일본 보수정계, 외교계, 재계, 심지어 종교계에는 모두 제1교포 한국계가 장악해 사실상 일본 열도 전체를 한국계 제1교포들이 장악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불가피하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이 동북아 질서를 주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그동안 동북아시아의 세계 질서를 일본 보수정계가 반세기 넘게 주도를 해왔다면 한국이 새로운 반중국이라는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잡고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이어가는 방향이 제시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현재 한국 내부적인 정치적 통합과 단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 한국의 역할이 앞으로 동북아시아에서 매우 중요하겠네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좋은 정보를 얻으세요.